야, 나 다 아직 안 봤어. 봤죠? 너 뭐 공부하냐? 진짜 흐름 끊기게. 암튼 이거 레아 재밌는데? 내 말이 한다죠. 이거 그대로 포털에 올려도 대박나겠어. 니들 뭐냐? 만화 보는 눈이 겁나 예리한데? 뭐야 쟤들? 아주 신유들 납셨네. 야, 한다정 완전 인싸 됐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고. 아싸들아, 부러우면 지는 거야. 꼬우면 니들도 만화 그리든지. 짠. 만화 그릴 때 써. 뭐야, 오빠가 돈이 어딨다고. 월급 탔거든. 헉, 아니 나는. 형구, 내 선물도 있어? 당근 있지요. 이건 우리 태풍이 거. 그리고 이건 우리 처제 거. 티라노사우루스, 오예!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잘 입을게. 고마워. 서비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놀이고등학교 다니나 봐요? 네. 아, 저의 딸도 거기 다니거든요. 몇 학년인데요? 2학년이에요. 아, 진짜요? 같은 학년인데? 아, 민지 왔어? 어, 민지야? 어, 민지야! 야, 민지야! 민지야! 민지 오빠! 아이, 쟨 또 왜 저래? 어? 모르겠어요. 민지! 네. 너네 집 돈가스 엄청 맛있던데? 지금 다 내기냐? 그래, 우리 아빠 노인네고 새엄마 외국인이다. 재밌니? 신기해? 아니, 오히려 너한테 친근감 느껴지던데. 뭐?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도 남들하고 좀 다르잖아. 노래. 그럼 동생은 아직도 경찰서에 있는 거야? 어. 네 동생은 안 때렸다니까 풀려나겠지.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이래서 가정교육이 겁나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누난 반란 까져서 임신하고 남동생은 일진에 친구 패서 경찰서 가고. 뭐? 네가 참아. 무시해 그냥. 안 참으면 뭐 동생 시켜서 일진이라 하지마. 다정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동생 진짜 감옥 가는 거니? 미친, 돌 짓고 돌았네. 한다정, 아빠는 구라쟁이고요. 저는 18에 임신, 제 동생은 범죄자입니다. 아, 개웃겨. 완전 개막장 프로필. 다정아, 예능 한번 나가봐. 비정상 가족 특집으로. 아, 부럽다. 우리는 나가고 싶어도 가족들이 너무 멀쩡해서 못 나가는데. 아이씨!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그만해라. 말로 할 때. 이제 나 좀 보자. 여긴 갑자기 왜 오자고 한 거야? 저녁에 편의점 알바하거든. 거기 근처에서 네 동생 사건 있었어. 일진 애들한테 담배 팔아서 사실대로 말 못했는데 뭘 봤는지 사실대로 말했죠. 알바 끝나고 집 가는데 누가 다쳤는지 앰뷸런스가 와 있더라고. 다친 애랑 다른 애 하나가 앰뷸런스 타고 갔었어. 아마 재훈이랑 타길 거야. 119에 신고했다 그랬거든. 그리고 뭐 다른 거 본 거 없어? 다른 건... 아까 옆에서 애들이 싸우는 거 봤는데...
우대미 뭐 졌다구야. 어 그래. 푸드트럭이 주차돼 있었어.